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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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범상치 않은 분들이 딱 왔다. 와. 느낌을 딱 받았는데 이런 곳에서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이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있네요. 완전 진도가 낳고 사당동에서 꿈을 키우고 다행이라. 네. 자, 그리고 또 메달 걸고 나오셨는데 예, 우리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롯 프린세스 오혜진입니다. 트롯 프린세스, 야 완전 프린세스. 자, 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 야생마 신승태입니다. 야생마. 트로트 야생마요? 네. 여러 가지 닉네임 가운데 연예계 야생만 처음이에요. 네. 야생마라는 닉네임은 운동 2년 이상 하신 분들이 트로트 야생마. 트로트 야생마 하신 분들. 제가 코치님의 구미안양에 따라왔습니다. 예, 예. 세 분 다 네. 그냥 말끔하게 이렇게 오니까 우리만 왜 저희만 과몰입했네요. 너무 저희만 또 이렇게 한 번에 왔는데 왜 우리가 더 멋부린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몇 곡 뽑아야 될 것 같이. 아니 어제도 우리 유진 씨하고 또 오늘 그 스탠 씨가 이렇게 또 가인 씨의 메이트로 오늘 또 함께 해주실 텐데 가인 씨의 고향은 진도잖아요. 진도. 네. 우리 저기 승태 씨하고 유진 씨는 고향이 좀 어디신지. 유진이 어디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고 이제 사는 곳은 진주에서 살고. 그럼 지금 진주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네. 저는 강원도 속초입니다. 속초 이번에 홍보대사 됐어요. 그래서 속초의 아줌마. 또 유진이는 진주. 진주 홍보대사. 진도 홍보대사시잖아요. 진도. 가인 씨야 뭐. 예. 각 지역에. 일단 각 지역이 진짜 다 홍보대사. 지역의 자랑. 유진 씨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그 동상을 수상하셨죠. 와. 3위, 3위. 3위. 세상에. 와. 메달 엄청 크네요. 진짜. 진짜 크네, 메달이. 네. 얼굴만 해요, 유진 씨. 네. 송가인 씨가 좀 그 롤모델이라고. 송가인 선생님이 이제 팬분들을 너무 이렇게 조금 좋아하시고 이제 노래를 한 소절 한 소절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보고 되게 배울 점이 많아요. 한 소절 한 소절. 그래요. 중요하게. 우리 승태 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 가인 씨하고의 또 인연이 두 분 좀 친구 사이라고 그래요? 예. 오, 동갑내기. 36살. 동갑내기세요. 와. 또 같이 또 이제 국악을 전공해가지고 친구들도 다 겹치고 이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알고 지냈어요. 예전부터 알고 알고 지냈었죠. 예전부터 알고 지내셨구나.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심사를 보는데 갑자기 나온 거예요. 말도 없이 말씀 안 하시고 그 나와가지고 혼자 겁나 떠는 거예요. 아니 말이 나보다 없이 왜 이렇게 나 말도 안 나와서 덜덜 떠냐고. 친했으면 친구한테 저기 연락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숨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예. 그렇게 와가지고 너 왜 왔냐 이러고. 아니 그때부터 얼마나 또 놀랐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연락이라도 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야 좀 친구고 그런데 좀 잘 해가지고 결혼 한번 해봐. 처음 들으신 얘기예요.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 사귈래 이랬는데 꺼지라고 꺼져라. 꺼지라고 그랬어요? 왜요? 삼촌 별로예요?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 승태 씨가 마음을 살짝 한번 전해봤어요. 한번 전해봤습니다. 하도 그러셔가지고. 아니 그때 민터리 보다가 기사가 같이 난 거예요. 양쪽에 제 거랑 승태랑. 근데 캡처해서 이제 반가운 마음을 보내줬어요. 네. 이왕 이렇게 댕기면 사귈까 이렇게 꺼져 제가. 웃는 일정 넣으셔. 아, 너무 좋다. 좋다. 트로트 배운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재작년 한 11살 때 이제 방학 때 이제 할머니가 노래
노래교실에 갔는데 와, 세상에. 거기서 조금 천사가 됐네. 야. 진짜 트로트를 딱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은 건 이제 12살이었는데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노래를 많이 틀어놓고 해서 트로트가 익숙해서 이제 그때는 계속 듣다가 이제 노래교실 따라가서 이제 어떤 노래를 처음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노래? 네. 그때가 이제 마침 진해성 삼촌의 사랑반 눈물반. 아~ 그래가지고. 아 사랑반 눈물반 조금 지금 부탁드려도 돼요? 네. 네. 아. 화이팅 화이팅. 사랑반. 그런 거잖아. 아니! 아니! 아니 저 11살 때 급식 반만 축냈거든요. 재작년인데도 11살이면 지금 혹시 실례지만 13살입니다. 야 나는 우리 프로에 영지보다 동생이 나올 줄 알았어. 아주 내가 숨통이 트이는 거. 봐봐 지금 영지야. 지금 유진이 형한테는 지금 영지도 꼰대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서 라떼 라떼지 라떼. 거야? 저 2009년생이에요. 와, 2009년 이후에도 사람이 태어나. 공구. 세상에나 마상에나. 야, 지호보다 한 살 노나네. 와, 지호. 예. 네. 자꾸 삼촌이라 그러길래 네. 그냥 여기 오빠라 불러. 뭐 삼촌이야. 아, 이러는데 어머니가 저랑 동갑이시라고. 에? 저랑 동갑이시라고. 아니, 알고 보니까 한 살 많으신데. 아니, 알고 보니까 한 살 많으신데.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니가 나랑 동갑인 거예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어머니가 37. 삼촌 맞지. 아, 진짜로?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니가 나랑 동갑인 거예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아니, 어머니가 37. 삼촌 맞지. 아, 진짜로? 어, 진짜야, 아, 진짜로. 아, 그래? 진짜로야. 아, 진짜로?